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 같이 우리가 영어 69절 영어 성경 암송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예, I write these things to you.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rite은 쓰다는 말입니다. 나는 쓴다. These things. 자, 이 things은 어떤 것들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to you, 너희에게.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자, 계속 보시면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그 후는 관계대명사로 누구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요 유를 지금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걸 쓰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너희. 뭘 믿냐면 바로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자, 이 believe in이란 말이 믿는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다 대문자로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자, 그다음 계속 보시면요.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자,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자, 이 so that과 여기 may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so that과 may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낸다고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so that may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뭘 하냐면 대디하람. 이 대신 접속사인데요. 뭐 하기 뭘 아냐 하면은 바로 you have eternal life. 너희가 가지고 있다. eternal. 영원한 life,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는 영생이죠. 보시면 영생 나왔죠? 바로 영생이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삶,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건 First John, 요한 1서는 First John 5:13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First John 5:13. 자, 지우고 해볼까요?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예, 말씀 반복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